문계훈? 여기 왜? 어떤 일로? 묻고 싶은 게 있어요. 그 실례지만 이 집에서 언제부터 사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? 왜? 말씀하시기 곤란하시죠? 2005년부터로 기억해 아마 맞을 거야. 2005년이요? 계영이가 실종된 건 2004년. 그럼 혹시 2005년 이전엔 이 집에 누가 살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? 그런 거 잘 모르지. 집이 꽤 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걸로 알아. 이유를 좀 알아도 될까? 왜 이 집을 궁금해하는지. 옛 기억이 떠올라서요. 저 그리고 제 동생이 이 집에 왔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서요. 혹시 제 동생을 기억하시나요? 내가 일 때문에 지방을 전전해서 자네나 동생이나 자세한 기억이 없어. 네, 실례했습니다. 다녀왔어. 현재 살고 있는 사람도 만났고 바로 등기도 확인했는데 18년 전엔 다른 사람이 주인이더라고. 그 사람이 누군지 이제부터 수소문해야지. 괜찮아? 솔직히 무섭더라. 성인 남자인 나도 무서웠는데 그런 곳에서 개영이도 너도. 내가 기억하면 좋을 텐데. 범인이 기억나지 않아. 기억해야 되는데. 뭐라도 기억해야 되는데. 다현아. 또 찾아야 되는데. 노다현. 괜찮아? 미안해. 기억 못해서 미안해. 그게 뭐가 미안해. 조금도 미안할 거 없어. 다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았지. 자, 맛있는 거 해줄게. 약속했잖아. 앞으로도 계속 맛있는 거 해주기로.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바뀌는 건 없어.